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이슈가 있는 기업,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30분 전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7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비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됐다라는 코멘트 나왔습니다. 특히나 KG 모빌리언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외국계 증권사가 코멘트가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PG 결제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최근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코오롱 인더의 올해 영업이익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목표 주가를 10% 넘게 올려잡으면서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타이어 코드의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는데요. 내구성과 주행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고무 내부에 들어가는 보강재가 이 바로 타이어 코드입니다. 완성차의 필수품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매출 증대 기대감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향후 슈퍼 섬유라고 불리는 아라미드를 접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 부분도 계속해서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 공장을 증설해서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2,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예상 매출액은 1087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용품의 업황 개선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현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를 9,4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넷마블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게임사인 스피넥스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이 게임사를 인수한다라고 밝혔는데 국내 게임 업계의 역사상 최대의 딜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피넥스는 소셜 카지노 게임 업계의 글로벌 매출 3위를 기록하는 이 기업인데요. 캐주럴 라인업을 확대했다라는 긍정적인 평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